반가워요 친구들. 또리 아빠예요. 오늘은 공룡을 그려 친구들과 함께 색칠해 볼까 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그럼 머리부터 공룡을 그려 봅시다. 눈도 예쁘게 그리고 입도 그려봐요. 몸도 이쁘게 앞발도 그리고 손톱도 그려요. 이제 뒷다리도 그려볼까요? 친구들, 잘못 그렸다면 치우고 다시 그리면 돼요. 친구들, 뭔가 빠진 게 없나요? 그렇죠. 꼬리를 그려야죠. 자, 이제 삐져나와서 필요 없는 선을 정리해 볼까요? 이어서 등에 난 뿔을 그려봅시다. 등과 배를 구분하는 선도 그려줘야죠. 그리고 뒷발의 발톱도 공룡이 숨쉴 수 있게 콧구멍도 그려야죠. 눈동자도 이쁘게. 자, 다시 필요 없는 선을 정리해 볼까요? 깨끗하고 꼼꼼하게 자, 이제 즐거운 색칠놀이 시간이에요. 공룡 몸은 녹색으로, 배는 연한 노란색으로, 입안의 혀는 붉은색으로 칠해봐요. 등에는 뿔도 빼놓지 않고 칠해야죠. 초롱초롱한 눈동자도 빠뜨리면 안 되겠죠? 콧구멍도 칠해주고 발톱도 빠뜨리지 말아야죠. 친구들, 이제 명암을 표현해 볼까요?
선을 그린 후에 진한 색을 칠해 명암을 표현해 보죠. 명암 표현이 끝났으니 필요 없는 선들을 지워야겠죠? 차근차근 하나씩 지워 나가요. 빠뜨린 곳이 있네요. 눈동자를 다듬어 봐요. 마지막으로 공룡의 몸에 점을 찍어 마무리해 볼까요? 드디어 완성! 친구들 즐거웠나요? 그렇다면 구독하는 거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또리아빠였어요. 안녕!